네, 안녕하세요. 초보와 함께 연습하는 배드민턴. 네, 오랜만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백그립에 대해서, 네, 백핸드 그립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 영상의 그 파워 그립법 기억나시죠? 포워드. 네, 오른손으로 라켓을 잡을 경우에는, 네, 포워드, 네. 포핸드 그립을 하지만, 오른손잡이에서 반대, 왼쪽에 오는 곡, 왼쪽에 오는 셔틀콕을 칠 경우에는, 네. 백핸드 그립을 잡고, 이제 스트로크를 하시게 됩니다. 먼저, 네. 그립을 보시면, 그립은 대부분 팔각형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여덟. 이렇게. 준비 그립이고요. 준비 그립. 네, 팔각형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극소수 이제 그립은, 이 그립의 어떤 잡는 법을 이렇게 교정시키는 그런 그립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립도 있지만 거의 90% 이상은 네, 이렇게 팔각형으로 네, 디자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그립은 첫 번째 네, 백그립 법은 기본 그립에서 이쪽 면을 엄지를 대는 거죠. 예, 백그립에서, 네, 이쪽이 백그립 중심이죠. 아니, 기본 그립 중심에서 왼쪽으로 한 번, 두 번째, 넓은 면, 옆면, 한마디로 옆면, 네, 옆면을 받치고, 네, 스트로크를 하는 그립입니다. 이 그립은 이제 언더클리어, 네, 언더로브. 그렇게, 백으로, 퍼올릴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또 대부분 또, 아주 자주 사용하는 그립법이고요. 네. 넓은 면을 대고, 엄지를 대고, 네. 엄지의 어떤, 조금, 힘으로, 네, 순간적인 힘으로, 네, 스윙과 함께, 이렇게, 스트로크 타고 하는, 네, 그립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롱서브 아시죠? 네. 롱서브를 서비스 엔드라인까지 롱서브로 보내는 그런 연습을 조금 하시면, 처음에는 힘듭니다. 롱서브 자체도, 서비스 엔드라인까지 보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엄지의 네, 힘을 롱서브를 좀 연습을 하면 또 혼자 연습하기에 네,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습타를 하는 파트너가 없다면 네, 롱서브를 연습하시면서 네, 이 백그립법, 네, 연습을 또 동시에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첫 번째는 넓은 면, 네, 기본 그립에서 왼쪽에서 한 번, 두 번째, 네, 오른손잡이일 경우에 넓은 면, 네, 그리고 두 번째 백그립법은 기본 그립에서 왼쪽에서 첫 번째, 이쪽 있죠? 네, 사선으로 된 것. 팔각형 중에 사선으로 된 부분. 네. 이쪽이 기본 그립 중심이면요. 바로 첫 번째. 네, 이 부분. 네. 이 부분을 엄지를 갖다 대고, 네, 하는 백그립법이 있습니다. 이 그립은, 이렇게. 보십니까? 네. 틀면서 스윙을
네. 할 수 있는 백클리어나 백드라이브. 네, 그때 조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그립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네, 이쪽 얇은 면, 사선으로 된 기본 그립에서 왼쪽 첫 번째, 예,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네, 타고 하실 때, 셔틀 고고 타고 하실 때, 네, 힘을 순간적으로 스윙과 함께 주시면서, 네, 회전으로, 백클리어나, 백드라이브 또는 뭐 백핸드 드롭도 네 백핸드 스매싱도 네 가능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방법 기본 그립 중심 있죠. 기본 그립을 잡았을 때 맨 윗면 중심에 이렇게 갖다 대는 겁니다. 그냥 위쪽에 엄지를 갖다 대는 방법. 이 세 번째 그립법은 밖으로 네, 회전할 때 틀어주는 각이 가장 네, 높게 틀어주는 각이 가장 높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네, 받쳐주는 부분이 윗면이지 않습니까? 맨 윗면 네, 가장 회전을 많이 줄 수 있는 네, 이 세 번째 그립법도 뭐 백클리어나 백드롭, 백스매싱, 네. 백드라이브도, 뭐, 백드라이브에서는 조금 가능할까요? 예. 백드라이브에서는 회전을 많이 줄 수 있지만, 그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네, 사선으로, 네, 두 번째 방법인 사선으로 백드라이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네,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방법, 네. 세 번째 방법은 기본 그립 맨 윗면, 네. 팔각형의 맨 윗면을 엄지를 갖다 대고, 네. 어떤 특이한 점은 회전을, 네. 밖으로 회전을 많이 줄 수 있다. 스윙 각을 많이 만들 수 있다. 네. 그래서 스윙 스피드로 조금 하시는 플레이어 분들에게는 유리하지 않을까. 네. 두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방법이, 네. 백클리어, 백스매싱, 뭐, 백드롭 등, 네. 비슷하게 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 엄지에 대는 위치가 다르고, 어떤 플레이어 성향에 따라서, 네. 장점과 단점이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 그립법입니다. 네. 첫 번째, 기본 그립에서 한 번, 두 번째, 왼쪽, 네, 넓은 면. 두 번째는 첫 번째 부분, 요 좁은 모서리 부분. 네, 거기를 엄지를 갖다 대서, 네, 스윙을 밖으로, 백핸드 밖으로 스윙을 하는 방법. 세 번째는 기본 그립의 맨 윗면. 기본 그립에서 맨 윗면. 네, 이 부분을 대고, 엄지를 대고, 네, 스윙을 회전각을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세 번째 그립법. 네. 다양하게 해보십시오. 세 번째가 뭐,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두 번째와 세 번째,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립법, 백핸드를 타고 하실 때, 네. 다양하게 한번 섞어서 한번 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네. 그립법을 정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컨텐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